UST 펌 사이언스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UST 사이언스 포럼에 참여하게 돼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요. 무엇보다도 UST가 지역사회에 굉장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패러데이의 크리스마스 강연을 보고 많은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얻은 것을 알고 있어요. 유명 과학자들의 강연을 그렇게 손쉽게 접할 수 있었다는 것에서 과학자의 꿈을 키웠던 어린이들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UST가 우리 지역사회에 그리고 전국에 있는 어린이들한테 이렇게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이제 현장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의 생생한 목소리 그리고 강연을 이렇게 재미있고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어서 매우 다행이고 제가 기여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반인 설문조사에서 나온 7가지 전신이든 지금은 참석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편안한 가운데 또 할 수 있었고요. 그런데 앞으로 이제 코로나가 풀리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조금 있습니다. 예. 현재 달 탐사를 예로 들자면 미국의 나사와 같이 협력해서 탐사를 하고 있는데 먼 미래에는 우리나라가 독자적으로 계획하고 개발해서 탐사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 그게 가능한 시기가 언제쯤 될지 궁금합니다. 달 이번에 우리가 달 탐사선을 보내고 이번에 탐사선을 보내는 거가 우리의 발사체가 아니에요. 달에 그 다음에 가는 거, 달 착륙선은 우리나라 발사체가 될 예정이에요.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다 짚어나가면서 확보해야 되는 게 우주기술이에요. 그래서 날짜가 언제다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라그랑제한 포인트 L4에도 우리의 우주탐사선을 보내려고 지금 기획연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양, 지구 사이에 우리나라가 가본 가장 먼 땅이 될 거예요. L4가. 그렇게 조금씩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려는 거죠. 이제 기술이 늘려면은 자본이 필요하고 그 자본은 결국 시민들의 관심으로부터 불러일으킨다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동감을 하거든요. 이 관심을 일으키는데 그 시민들과 과학자들 간의 장벽이 조금 많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여쭙고 싶습니다. 국민적인 호응이 없으면 정부 예산을 쓸 수가 없고 또 우주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이제 대국민 홍보 필요성 이런 것들을 이런 포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해서 국민들이 필요성을 피부로 이제 느껴야 되겠죠. 그건 당연한 거고요. 그런데 이제 패러다임이 또 하나의 바뀌고 있는 게 미국만 하더라도 이미 이제 뉴스페이서 시대로 들어가고 있고요. 뉴스페이서 시대라는 것은 이제 회사가 기업이 자기 돈을 들여서 자기가 개발해서 거기로부터 많은 이익을 만들어내겠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되어야만이 우주 여행의 길이 열린다는. 오늘 이런 경험을 어떻게 하면은 과학을 대중들한테 알릴 수 있는지를 좀 더 피부로 와닿게 하는 경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다음에도 이런 경험이 있다면 또다시 참여해보고 싶습니다. 이번 포럼을 통해 많은 대중분들과 이런저런 소통을 하면서 이제 전문가분들에 대한 조언도 들을 수 있었고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매우 유익한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들이 더욱더 많은 매체들을 통해 홍보가 되었으면 좋겠는 바람이 있는 것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포럼을 처음 참가해봤는데요. 포럼을 참가하고서 느낀 점은 일단 제가 평소에 궁금했던 그 우주 여행이나 아니면 뭐 우리나라의 우주 탐사의 역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게 되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낀 점은 제가 전공하고 있는 천문학의 학이 발전하려면 이런 오늘 봤던 교수님들 같이 우주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시는 분들이 꼭 필요하다고 느꼈고 대중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자부심을 가지면은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UST 펀 사이언스 포럼 화이팅!